수상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폐기됐다고 그랬지만 일부 언론이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둘이 아주경제에서 넘어간 김태현 기자가 뉴스버스에서 일종의 특종 아닌 특종을 터뜨린 것이 김태현 대통령 기자가 취임식에 온 사람 중에 김건희 씨와 관련이 최은순 씨 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초청돼 왔다. 네, 지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특혜가 많이 주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정황이 있다. 특히 하수 처리장이 없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다. 요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오히려 완공된 이후에 아파트 오히려 그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나도 특혜가 아닌가. 그다음에 LH 아파트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LH 아파트 계획을 거의 반강제로 억지로 취소시키고 민간 아파트 개발이 진행됐다. 뭐 이런 것들 의혹들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관련된 과정을 수사하는 그 경기 북부 경찰청에 반부패 수사팀이 있어요. 그 수사팀 소속 그 경위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더라고요. 콕 찍어서 그 사람은 송모 경위라고 돼 있나요? 뭐 제가 이름까지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분하고는 저희가 사실 여러 전 오래 전부터 취재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경제 있을 때부터 취재가 됐었고요. 우리 김태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이 취재원으로 계속 접촉을 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취임식에 이 사람이 초청됐다라는 거는 사전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경제에서 뭐 아마 좀 보도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스버스 가자마자 거의 1탄으로 터뜨린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저는 사실 경위, 담당 경위가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 익은 이름이 거의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인가? 설마? 담당 수사관인가? 네. 설마? 설마? 그거는 정말 대놓고, 이건 정말 대놓고, 이거는 압력, 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회유고 한편으로는 협박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거야말로 사실 이게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거 정말 빼박 탄핵 사유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 그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초청을 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이거를 대통령이 몰랐다면 그거는 바보고요. 알면서 이랬다면 범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압족 같습니다.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사님이 하시는 일을 맞아요. 일개 고위층이 하는 일을 일개 저위층이 네. 알아서도 안 되고 관여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진짜로. 네. 근데 이게 지금 공흥지구가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네, 아직 수사가 아직 안 끝났고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게 배당이 되자마자 이 담당 수사관이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양평군청이라든지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가 쫙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김태현 기자랑 같이 마침 이제 뭐 취재를 했지만 취재한 바로는 이게 그닥 어려운 사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드러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그 판단 과정이 충분한 그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만 보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 사안이 아니었는데도 지금까지 끌고 있고요. 뭉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그 연말쯤에 나온 사건 공개가 된 사건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난다는 거는 사실 뭉개고 있다거나 더 이상 그 수사 결과가 그 일정 정도 나왔음에도 결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청룡 봉사상이라고 있죠. 왜? 네. 조선일보에서 경찰 잘한 사람을 표창하는데 그 사람이라 초대했다고 했더니 또 거짓임이 들통난 게 그 상을 받은 사람 무려 5명인데 왜 콕 꼬집어서 이 요 경위만 초청을 했냐. 여기서 이제 또다시 드러난 거죠. 네. 앞뒤가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이 청룡 봉사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조선일보가 수여하는 상으로 돼 있지만 실은 경찰 수뇌부가 많이 개입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다음에 네. 조선일보가 또 경찰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상이다라는 맞습니다. 거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룡봉사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솔직히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됐는지를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룡봉사상을 받으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특진 대상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훈장 받는 그런 것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야 이거 냄새가 난다. 이거는 클리어하지는 분명히 않다. 솔직히 상 받는 과정도 다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일개 언론사가 경찰이라는 공조직에 대해서 네. 뭘 평가를 하고 뭘 심사 기준을 합니까?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봉사상이나 뭐 상을 준다 쳐도.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미담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서 그간 남긴 공적이 아주 그 뛰어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 경기부부청의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근데 아, 이 사람을 꼭 찍어서 줬다? 사실은 그 상의 수상 배경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대로 다섯 명 받았으면 최소한 일정상 두세 명은 초대를 해야지. 네. 어? 한두 명 뭐 일정상 바쁘다 손 치더라도. 아니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으면 영광이잖아요. 그럼요. 네, 공무원으로서 그럼 그쵸. 거의 일생일대 영광인데 나 같으면은 일정이 있어도 팽개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근데 그렇긴 하죠. 네. 네, 오질 않았다라는 거는 글쎄 제가 볼 때 초청을 못 받았거나 실제로는 안 갔을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것도 초청 다 했다라고도 안 밝혔잖아요. 그럼 거짓임이 드러날까 봐. 아무튼 본인 집안 수사 관련된 사람을 취임식에 불렀다? 하기야 이거 전에 도이치모터스 그 부인과 아들을 초청한 것부터 네. 해서 극우 유튜버 초청한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는 이제 우리가 그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좋을 정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건 심각한 이것도 역시 수사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수사하지 마 라는 거거나 그 사람한테 야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이런 메시지로 충분히 읽힐 네.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럼 저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은 우리가 잘 챙겨줄게 이런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 끝까지 말하면 안 돼. 그래. 이런 신호 하나. 그렇죠. 우리 같은 편이야. 이런 신호 하나. 잘못하면 부인과 아들이 다칠 수도 있어. 이런 신호 하나. 그렇죠. 그 경찰관에게도 회유성. 그렇죠. 예. 알잖아. 천하의 대통령. 나 대통령이야. 취임식에 초청됐으니 너 우리 편이야. 혹은 네가 알아서 이제 잘해. 여기 편에만 서면은 니는 앞으로 그냥 쫙 탄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한 대로. 예, 이건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이 것만 따로 놓고 생각해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피의자들까지 대거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자체로 한 세트로 봐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 그리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쵸.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지는 겁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의성이 드러나죠. 아니 그럼 이 경위 같은 경우는 그 경찰서에서 그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슈가 됐으니까 이제 불편하겠죠. 알려졌으니까. 아니 이미 내부에서 알고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이분이 활동을 이렇게 아무래도 제약을 되니까 그 기자들하고의 접촉면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아니 그럴 경우에 이분이 전출을 원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럼 이 압수수색했던 자료들은 후임자가 갖게 되나요?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히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데 인계가 되는 거죠.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장 기자님께서 요 후속 보도 송모 경위가 취임식에 초청된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서 그 경위를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죠? 저희가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장 기자님이 요 모 경위가 취임식장에 초청된 경위를 밝히실 때 군자금을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